햇빛의 약 2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햇빛이 생명체 건강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의 흑점 활동이 왕성해지면 인체 기관 가운데 신장이 건강해져서 신장마비나 고혈압 환자도 늘고 녹내장, 신장 질환, 리마티즘 환자도 증가한다 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서 가장 더치 좋다는 가을 건강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사정의학과 임종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을 햇살 좀 많이 쬐시라고 가을철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는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가을볕이 봄볕보다 훨씬 더 건강이 이롭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봄볕이 나가면 숨 많이 타고 힘든 봄에는 운동을 해도 좀 힘든 게 빨리 온다고 하세요. 근데 가을 햇빛은 봄빛에 비해서 한 60% 70% 정도 양이 좀 적다고 하고요. 피부가 그래서 검게 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여름철부터 벗어나면서 신체 리듬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쾌적한 공기가 가을쯤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해도 봄철보다 훨씬 피로감도 좀 적게 생기고 기분도 좋고요. 그래서 가을철 봄볕보다 훨씬 더 건강이 이롭고 기분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사계절을 분명하고 조사를 해보면 햇빛 조인의 시간이 하루에 70분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보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바쁘고 학생들이 운동도 잘하니까 그런 경향도 좀 있지만 전 국민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전체 어르신 중에 물론 매일 나가서 햇빛 쬐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하루 종일 집안에서 딸이 기운이 없어서 피곤해서 잘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1년 360일 기준하면 너무 적은 편이 많다. 겨울 때 잘 안 나가잖아요. 이런 거 덥다고 잘 안 나가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보호가 있어서 학생이면 요 가을철에는 좀 햇빛 쬐는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햇빛을 왜 자꾸 쬐라 그러나 뭐가 도움이 될까 뭐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이 햇빛을 쬐지 않으면 골다공증 치료 효과도 없고 뼈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햇빛을 쬐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어르신께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햇빛을 많이 쬐어야 중요하다. 흔히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햇빛이 피부에 와서 닿아야 우리 몸속에 비타민C라는 게 많이 만들어져요. 비타민C는 내가 약을 많이 먹는다고 몸속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햇빛이 꼭 필요하죠. 햇빛을 쬐어야 그 비타민C가 뼈에 잘 작용하는 활성화 비타민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타민D가 무슨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음식에 얼마 안 되는 양이라도 칼슘이 들어가면 비타민D가 없을 때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빠져나가죠. 예, 아름답게 해달라. 일단은 외모를 해달라. 예나 오늘이나 여자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것은 뭐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과거에 수수하기를 들고 여자들은 평화가 아름다운 미인이 되기를 이제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동건 고대사에서는 여행진 여인들이 함부로 외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뭐 우리나라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절 하루만은 여자들이 밤에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서 다리 수영을 하고 산보를 하면서 다리 부지에까지 즐기는 것이 허용됐던 특별한 날이고 보통의 친절이면 정말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아마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중국 가자 추석 때는 한국의 때는 어떤가요? 중국은 3박 4일, 4박 5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석이 되면 모든 가족이 모인다는 거예요.